지난 1일부터 문경 시내 도심 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문경경찰서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인 모전로는 제한속도 60에서 50km로, 그외 도로는 시속 40에서 30km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문경 시내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신기, 유곡동, 문경읍, 영순면, 호계면, 동루면 등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조정할 예정입니다.